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짓는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을 투입하는 이 공장은 연간 30만 톤 규모의 친환경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동 모터 소재나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오늘 착공식에서 이번 투자로 세계 최고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차와 고급 가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로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광양 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는 무방향성 전기강판 40만 톤을 포함해 총 113만 톤의 전기강판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